저원에서 동궁에 첫 출근하게 된 덕임은 산이 연적행렬에 그만 질식하고 만다. 하지만 덕임에게 앞으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마다 잔인은 세상 유의무이한 동궁의 궁녀 덕임을 아낌없이 지키게 되는데, 그러한 중심에는 화농주와 중전마마가 있었다. 아바마마께 세 손을 용서해달라 간청드린 생각씨가 저 아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자가. 지금은 세 손의 지척에서 시중을 든단 말이지? 예. 중전마마. 놀러 달려왔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내 인연! 아! 누구시온지요? 이분은 화농주 자가시다. 동궁 궁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할 따름이옵니다. 성나인의 죄는 알고 있습니까? 영빈의 유품을 지니고 있었다 들었습니다. 어린 생각시 시절 주상전하를 배웠다 합니다. 홍주자가! 내 인연, 네 잘못을 알겠느냐? 소인이 무슨 잘못이라도... 네가 감히 어도를 범해? 예? 성나인은 주상전하께서 친히 영빈의 유품을 하사하셨다 주장하는군요. 어찌할까요, 동궁?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네 치맛자락이 주상전하만이 다니실 수 있는 어도를 스쳤단 말이다. 소인은 분명 어도와 떨어져 있었사온데. 그저 믿어달라는 저 말을 믿어주어야 할까요? 대죄를 범한 주제에 감히 변명까지 해? 생각시 주제에 방자하기 그지없구나. 여봐라! 당장 이녀를 끌고 가 곤장 백대를 쳐라! 예, 자가. 소소는 믿기 어렵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장 놓지 못하겠느냐? 너의 주인인 세손조차 저리 말하는구나. 참으로 풀기 어려운 일이야. 소인은 영빈의 유품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하사받은 것이기에 그 책은 제 것입니다. 동궁. 고모님. 이 궁녀가 어도를 범해 이 고모가 벌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고모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상하군요. 소인에게 그 책을 하사하여 주신 주상전하께서 소인의 증인이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마께 간청드리옵니다. 제발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마마. 동궁께서 일부러 이 생각씨를 두둔하시는 게로군요. 이 아이가 동궁의 궁녀니까? 너는 동궁의 궁녀지. 너의 주인이 간곡히 청한다면야. 저 아이가 동궁의 궁녀라는 사실은 어찌하셨습니까? 그야 호남아나 뻔하지요. 마마, 만일 주상전하께서 옛일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어찌 되옵니까? 동궁의 궁녀가 아니라면 이리 동궁이 직접 나설 리가요. 예, 고모님 말씀대로 저 아이는 동궁의 궁녀입니다. 왕실의 재물을 훔친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는군요. 하오시면 소손이 간곡히 청하옵건데, 저 아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고모님이 아니라 동궁의 주인인 저입니다. 성나인이 그동안 동궁에서 세운 공이 있으니 유배형으로 결정해 주시옵소서. 진심입니까? 다만 도둑질을 했다 단정하기도 어려우니 참수형은 너무 과하옵니다. 따라오너라. 멈추세요. 받아들이겠느냐? 소인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명을 뒤집어쓰고 유배형을 받는다면 궁녀로서 그보다 더한 치욕은 없을 것이옵니다.
성가실 정도로 치근덕대는 화농주에 산이는 피가 거꾸로 솟게 되고 칼자루를 쥐고 여유를 부리는 중전 또한 덕임이 피를 말리게 된다. 동궁의 궁녀를 동궁만이 처벌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지요. 너의 주인은 동궁인데 동궁은 너에게 결백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주어야 한다니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 내 명부에 모든 궁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오늘 일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궁녀로 살기 정말 쉽지 않네. 마음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하께서 소인을 구해주신 은혜. 오늘 네가 먼저 나를 구했다. 왕세손으로 사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받아라, 너의 책이다. 난 전하의 어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어. 네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전하께 그대로 권했을 것이다. 영빈의 빈소로 향했던 그날 밤, 넌 혼자가 아니었지. 위험할 뻔했어. 여인은 확실히 세심하구나. 맞느냐? 저하께서 그걸 어찌... 맞느냐? 예. 지체 낮은 신분으로 인해 덕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찬이는 지혜로운 학식과 절도 있는 육성으로 덕임을 지키고자 했다. 그것은 아마도 덕임을 연모하는 찬이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율목의 언덕바지에 붉게 새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